마니악이 앞으로 생방송을 열심히 한다 선언한 재넌이었지만 다음날 일주일간 말없이 휴가를 다녀와 민심을 조져버린 상황입니다. 상황 설명을 좀 할게요. 이게 내가 안 켰었잖아요. 저 페이처럼 살았습니다. 재넌께의 아침에 강도도 휴가 왔다가 노크. 아니 강도 든 건 아니고 변명하지 마요. 알겠습니다. 깔끔하게 사과하겠습니다. 저의 잘못은 복도봉준 트위치 이적서는 그 오늘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. 사장님 저도 버려요. 웃으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. 이상민도 이 세계 보면 공중제비들 학창시절 때도 맞을 때 웃어가지고 더 맞았어요. 이트는 뭐한 오케이 조커가 여기 있는데 크크. 성실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아 왜 탈 왔고 나라 땅어 비싸기는 크크. 저는 양지방송입니다. 트위치TV에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금지로 물들어가는 느낌이랄까. 재난계 유튜브에 무덤 받고도 정신 못 차렸노. 엄지러운 나름살만해요. 그럼 우리는 음지 사람들이 나는 거네. 음지 새끼들은 돈을 벌기 위한 발판이다. 지발 새끼라는 평생 돈이 없. 천 원이라도 쓰고 그런 소리를 하시면 몰라도 100원을 쓰면서 한마디 조금. 근데 살 왜 이렇게 쪘음? 살을 뺐어요. 72까지 뺐습니다. 상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뇌가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. 어쩔 수 없이 조금 먹었어요. 억지로. 또 빵댕이 좀 흔들어보소. 엉덩이 흔들라고요? 절대 안 빠지는 건가요? 왜? 주니어 부배 합동. 엉덩이 감별사인데 방금 젓가락을 쓰셨던데 끝까지 저희를 조지러 보시네요. 아니요 아닙니다. 하트 드렸습니다. 하트.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여섯 번이에요. 사장님 포기입니다. 포기. 도저히 안 됩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안을 드릴게요. 다음 주 잠 없이 100시간만 공하겠습니다. 이세기 캐릭터 사라진 것 같은데 실패하면 정상수한테 대접은 쓰고 뒤기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박장수의 속지 말합니다. 제 개인 경험이 여기. 안녕하세요.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사기 안 당하기입니다. 이제 또 봤습니다. 저희.